자, 2022년 EBS 수능 특강 영어. 이제 11강 게이트웨이입니다. 공유지 문제의 관찰과 통제. 이 내용은 이 공유지 있죠. 모두 같은 사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토지 같은 것들. 공원이나 뭐 이런 거겠죠, 뭐. 이 공유지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중앙정부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통제하는 것보다는 그 공유지가 존재하는 그 지역 정부와 그 공유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직접 공유지와 관련되어 있는 규칙을 제정하고 그것을 바꾸는데 참여하게 함으로써 독립적으로 그 규정을 스스로 준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그러니까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그들 스스로가 그것을 규제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 사람이 발견한 게 뭐냐면 이 공유지의 문제에 안정적인 제도적인 해결책을 가져오기 위해 꼭 중요한, 이게 생략되어 있고요. 몇 가지 요소가 있다. 자, 그녀가 예를 들어 지적하기에 뭐였냐면, 이러한 자원들, 이게 공유지겠죠? 자원들을 갖다가 사용하고 그것을 신경 쓰는, 신경 쓰기 위한 그러한 규칙에 의해서 영향받는 행위자들은, 예, 이 자원을 직접 사용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데 어떤 규칙이 있겠죠? 그 규칙에 영향받는 사람이란 것은 그걸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들은 권리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한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겠죠.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사용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 권리를 갖다 지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이유로 이 사용자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은, 감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유저 자기 자신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유저들에 의해서 그 위임권이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 기부는 사형식 동사고, 사형식 동사는 수동태일 때 뒤에 명사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mandate는 강제권, 위임권이란 뜻이죠. 자, 이것은 굉장히 significant, 중요한 예, 통찰입니다. 통찰은 이해죠. 왜냐하면 그것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prospect는 전망이란 뜻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전망이 푸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그 사용자들이 직접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주관하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ssume이란 말 보이죠? 이게 가지다, 소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뒷문장이 완전하니까 관계대명사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났죠. 유저들이 개개인의 책임권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지역적인 어떤 해결책과 비교해 보면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나오는 이 공유지의 문제에 대한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지는 어떤 해결책에 대한 어떤 전망은 오히려 안 좋다라는 거죠. 이 내용은 잘 보시고요. 커밍은 자동사니까 수동태가 없어서 ing 쓰시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for which 쓰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유저들이 개인의 어떤 책임권을 지닌다는 거죠. 이 독립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 여기가 중요하다, 그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모든 유저들이, 그죠? 그들 사이에서의 어떤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적인 어떤 토론에 접근권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 수동태고요. 모든 유저들이 직접 다 주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중앙이든, 아니면 지방이든, 아니면 지역이든, 그러한 수준에서의 정치적인 제도는 반드시, 자, 여기도 빈칸이 되겠죠, 그죠? 예, allow 목적어 2입니다. 유저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통제, 규제를 고안하도록 허락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독립적으로 observance는 법률을 준수하는 겁니다. 독립적으로 그것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글들은 단어가 많이 중요합니다. 이런 단어들이. 그래서 단어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예, 전부 다 빈칸 문제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전부 다. 예, 그래서 여기 밑줄 긋는 거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론을 통한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온 감각기관을 통해 가지고 외부의 관찰을 하는 것만으로는 진실을 알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부적인 현상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즉 이론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지만이 실제 팩트가 무엇인지를 알수 있다는 글입니다. 자, 간단한 관찰이 현실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결정하는데 디온리는 유일한이죠. 유일한 요소라면 가정법입니다. 만약에 유일한 요소라면 Nothing at all은 결코 무모하지 않다죠. 바로 지구가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보다 더 확실한 것은 결코 없을 것이다. 예. 지구는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이 되고 만다는 거죠. 관찰하는 게 전부라면요. 이건 사실이 아니죠. 그래서 이론을 통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은 별이 도는 것은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고정된 지점으로서 우리의 발밑에 있는 땅을 경험해 왔죠. 프로미치, 그 지점으로부터 모든 움직임들을 관찰했습니다. 자, 전지사 플러스 위치는 뒷문장이 완전하고요. 뒷문장이 완전하니까 원래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앞문장과 뒷문장의 주어가 같으면 관계 대명사의 경우에는 주어를 생략하고 to로 바꿀 수 있죠. to 부정사로. 그래서 to 부정사로 바꾼 겁니다. 지구가 태양 주변을 move, 움직이고 매일매일 축을 축 위에서 회전한다. 알겠죠? 그죠? 이게 이제 자전하는 거겠죠? 예. 보통 지구 주변을 이제 움직이는 걸 레볼루션이라고 그러죠. 레볼루션. 공전이라고 하고요. 예, 공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구가 이제 축을 중심으로 도는 걸 자전이라고 그러죠. 자전. 그것은 영어에서 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예. 이것은 간단한 경험으로부터 멀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즉, 뭘 하는 거냐면, 이론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을 해석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감각의 어떤 정보와는 반대로, 이런 것들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고요. 감각적인 정보와는 반대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통해서 서둘러서 뛰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것은 막 돌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해석되지 않은 증거는, 그러니까 이론에 기반을 두지 않은 증거는, 그러므로 과학적인 이론에 있어서 부적절한 기초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떤 현상을, 예, 볼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해석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 이론을 통해서. 11-2번. 부모가 자녀의 자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1967년 그의 책에서 예. 쿠퍼 스미스라는 사람은요, 처음으로 여기 아이와 어머니의 자존감의 수준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긍정적 관계는 어머니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아이의 자존감도 높고 이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세 사람은 이러한 요소에 상당한 유용성, 쓸모를 만들었죠. 자, 그러면 이세 사람이 이제 위에 있는 이론을 가지고서 뭔가 구체적으로 뭔가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Considerable은 상당한이란 뜻이죠. 자,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요. 부모들은 실제로 아이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자존감의 길을. 그들 스스로 자신의 어떤 문제나 갈등이나 문제들을 그들 스스로의 그런 것들을 그들이 다루는 방법에 의해서 자신의 자존감으로 가는 길을 아이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모범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예. 모범의 역할을 하고 예시를 보여준다는 거죠. 이렇게 모범을 보이는 것을 예, 모델링 효과라고 하죠. 또는 이그잼플리라고도 하고요. 이그잼 제가 철자를 맞나 모르겠다. 예. 불러. 이렇게. 예, 모범 예시란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impact of A on B에요. A가 B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부모의 행동이 아이의 자존감에 주는 영향은 부정할 수가 없다. 예.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기분이란 단어는 무엇무엇이 주어졌을 때, 무엇무엇을 고려할 때. 그러나 아이들의 미성숙함을 생각해 보았을 때,
자존감의 어떤 질문에 대한 그들 스스로의 어떤 해결책에 부모들의 표현은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죠. 그들이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예. 요거는 해결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레졸루션. 그러니까 자존감의 어떤 여러 가지 퀘스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부모들이 스스로 어떤 해결하는 것을 부모들이 보여주는 것이 예, 아이들에게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래서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은 다 기억해 놓으시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갖다가 직면한 부모들은 그리고 어떤 정직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그것들을 피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대처하려고 시도하는 부모들은 그들의 아이들을 대열바이 그것에 의해서 노출시킨다는 거죠. 일찍. 자, expose 목적어 to 명사. 어디에 노출시키냐면 자, 프로는 어디 어디로 향하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 친이란 뜻이죠. 예, 친자존감 문제 해결 전략 쪽으로 일찍 아이들을 노출시킨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다루는 것을 피하는 부모들은요. 삶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루기 위한 부정적인 길을 드러내겠죠. 어떤 방식이든 기억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모델링이라고 나왔죠. 예, 그것과 함께 문제나 건강한 어떤 자존감을 위한 무대를 예, 설치하도록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직접 보여줘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을 위한 장이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장이든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맨 마지막 줄보다는 위에 게 더 중요하고요. 모델링은 이미 시험에 나왔으니까 이걸 다른 단어로 쓰라 그러면 이런 단어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부모가 직접 자신이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글은 예, 이 두 지문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순 배열은 좋은 게 많은데 예, 만약에 암기를 굳이 하나 더 해야 된다면 이 정도 지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조가. 자, 그래서 뭐 다 된 것 같고요. ABC를 하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겠네요. ABC. 예. 그리고 요 지문이 문장 삽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일화를 이용한 글쓰기. 글을 쓸 때 그냥 글만 쓰면 재미가 없으니까 개인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갖다가 있었던 이야기들을 글 속에다 집어넣어서 그 이야기를 좀 더 인간적이고 풍족하게 만들어내라는 얘기입니다. 작가가 자, 인게이징은 사람들을 참여하게 만들고 엔터테인은 즐거움을 주는 예, 사물을 꾸밀 때 감정 나타내는 거 ING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기사를 만들어내는 한 가지 방법은 일화를 확인하고 쓰고 위치시키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타이트하게 쓰여져 있는 작은 이야기들은 굉장히 딜리셔스, 맛있는 작은 한입거리가 된다. 자, 요거 이해되시죠? 자, 여기 보시면 한 편집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사에 초콜릿 칩이라고 이야기하는 자, 그들은 아, 여기 보시면요. at home이라는 것은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럼 해석하면은 그들은 여기부터 할까요? 이 특집 기사를 피처 스토리라고 그러는데 이 특집 기사에서 이건 대동사입니다. 아는 그런 것만큼이나 책이나 코미디 독백이나 연설문 이거 썰문은 설교죠. 설교나 연설문에서 예, as much at home이니까요. 마치 집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잘 어울린다 라는 뜻이죠. 예, 요걸 쓰면은 예, a suitable for 이렇게 되겠죠. 근데 뒤에 as가 있어서 as suitable 예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들은 여기 볼게요. 이 원고 전체에 예 여기 throughout은 전체에
스케럴도 흩어져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루스트레이션이라는 것은 삽화, 그죠? 예, 어떤 삽화나 또는 엔딩은 결말, 리드는 서두, 그죠? 이런 것으로서도 이런 것으로서도 잘 작동한다. 그들은 건조한 데이트를 좀 인간화 시켜준다. Example 예시. 주요한 의학적인 돌파구와 관련되어 있는 기사는 어느 정도의 중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죠. 그렇지만 그 기사는 더 기억에 남을 수 있게 됩니다. 언제? 작가가 그 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있었던 일화를 인설트는 주입하였을 때. 예. Whose life is saved? 예. 그들의 생명이 구해진 환자의 이야기를 거기다 쓰면 더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질문을 보시면은 여기에 나오죠. 뭐 때문에? 바로 의학적인 이 돌파구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구했던 환자의 이야기를 쓰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후즈는 소유격 관계 대명사라 그래서 옆에 있는 명사에 어나 더를 절대 쓰지 않고 뒷문장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인설터 같은 말은 뭐 인젝트 같은 거 되겠죠. 그죠? 예, 주입하다 집어넣었다. 또는 뭐 put in, pour in도 되겠다. 그죠? 거기 안에 예, 집어넣었다. 뭐 이렇게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읽고 싶어 한다. 예, 요거는 빈칸이 될수 있습니다. 이게 일화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나 이야기를 듣는 걸 영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가십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십이라고 하죠. 타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고 하는 거. 그래서 독자들이 놀랄 만한 어떤 통계 수치를 갖다가 이제 잊어버리고 난 한참 뒤까지 이게 컴펠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흥미진진한 강력한 이러한 세부 사항이나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잊어버리고 난 한참 뒤에 그들은 화려한 일화를 기억한다는 거죠. 그렇죠? 핵심적인 포인트의 의미를 told, 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보여주었던 그러한 화려한 일화를 기억한다. 예, 요건 너무 좋다. 예, 요건 꼭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11-4번. 정보 기술로 인한 물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증가. 이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 산업사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건을 만들고 이 물리적인 것에 의존했지만, 지금은 정보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물리적인 것에 의존을 덜 해야 되는데, 여전히 물리적인 것과의 상호작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기부는 뭐뭇을 고려할 때라고 말씀드렸죠. From A to B부터 가볼까요? 산업사회에서 후기 산업사회로, 후기 산업사회가 정보사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최근 10년, 수십 년 동안에 이렇게 우리에게 인식되고 있는 이러한 변화를 고려해 보았을 때, 잠깐만요. 동사를 한번 볼게요. 오케이. 이런 물리적인 어떤 물건의 조작이나 조작, 그리고 물질적인 어떤 기반 시설에 이런 정보 경제 어떤 회사들의 지속적인 의존성은 정말 참 놀랍다. 얘기죠. 사물이 주어니까 다 ING죠. 예, 여기에 자꾸 정보 기반하는 회사들이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네, 역설적인 건 아닌 거죠. 자, 이러한 반복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although를 쓰지 마시고요. 예. 자, 어떤 주장이냐면, 정보사회의 그것을 정의 내려주는 특징이, 정보에 의해서 물질의 우리의 경제의 displacement라는 것은 거의 뭐 대체하고 비슷한 겁니다. 예, replacement하고 비슷한 건데, 예, 요거랑 비슷한 건데, replacement를 쓰게 되면, 여기 of라고 쓰고요. 예. 여기 with를 쓰겠죠. 그래서 이게 대체, 이게 이제 displace는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정보에 의해서 물질 어떤 경제의 사라짐, 소멸 이런 것이었죠. 이게 이제 잡지 편집자인 이 사람이 그것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간결하고 더 기억에 남는 단어를 MIT의 교수인 니콜라스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자에서, 이거 물질이죠. 비트로, 컴퓨터에 있는 그 단위죠. 비트로의 불가피한 변화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what has in fact occurred? 근데 실제로 발생한 것은 우리의 물리적인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엄청난 증가였다는 거죠. 예, 요게 이제 이 글의 주제 문제예요. 주제 문제죠, 주제 문. 정보 기술이라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의 환경을 더 효율적으로 우리의 환경을 탐험, 자, 익스플로이션 이용하고 탐험하고 상상, 비주얼라이징 상상하도록 허락하였다. 자, 우리는 이제 주인공이 우리로 바뀌었네요. 우리는 더 많이 이동하고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오염시킨다. 우리 행성 주변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물질의 양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주장컨대 바로 디지털 혁명의 직접적 결과 때문인 거죠. 예, 이게 이제 주제죠, 그죠? 여기가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한 개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증가는 바로 정보 기술에 의해서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정보 기술에 의해서 요구되고 있다는 거죠. 아, 요것도 너무 좋다, 그죠? 예, 요것도 암기로 참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줄이 깔끔하네요, 여러분들. 글 내용이 뭐 다른 순서 문제나 이런 것보다는 예, 글의 주제가 아주 선명합니다. 예, 이게 제목이네요. 중요 단어는 지금 표시를 했으니까 꼭 체크하셔서 보시고요. 11-5번에서 이제 우리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